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미술교실의 박미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점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이번엔 점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선을 그어볼 텐데요. 재료는 지난 시간과 대부분 비슷하고요. 조금 추가된 게 있으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한 나무젓가락인데, 이 나무젓가락의 끝을 연필깎이 이렇게 깎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명 나무젓가락 연필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어떤 걸로 뭐 불리시는 거는 하면 거칠거칠한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한번 봐보시고요. 또 그걸 직접 한번 스크래치할 때큰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게 처음에 도입 부분에 크레파스로 색칠해서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흥미 위주로 즐겁게 할수 있는 수업이거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꾸며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예전에 혹시 식용색소 썼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또 마침 맞게 이렇게 갈색 비슷한 식용색소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재료를 재활용하는 그런 센스와 함께 또 응용이 가능하죠? 이런 식용색소를 이 부분에 이렇게 뿌려서. 자, 보세요. 빨간색이 좀더 많이 돌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불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좀 마르면서 더 갈색을 띠게 되면, 그렇게 흙의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풀어주셔도 되고, 뭐, 이 부분에는 길처럼 또, 이렇게. 크게 먼저 반원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부당벌레 동그랗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당벌레의 무늬를 초록색으로 해주고, 초록색 2개, 주황색 2 나오고, 파랑색 하나 더 해줄까요? 아니요,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눌러줍니다. 눌러준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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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게 정말 하트네요. 이게 아주 하트로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무당벌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전 무당벌레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맞죠? 무당벌레 동그라미 안에, 뭐. 점점점점 있고, 또 근데 우연의 효과로 이쪽에 뿌렸는데 이제 이게 퍼지면서 하트처럼도 나와서, 아, 이런 하트 무당벌레 이렇게 하면서 또 재밌게 유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미술 작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건 이제 이런데, 나뭇잎을 크게. 한 겹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그럼 이제 복실복실한 양의 털이 되고 있죠? 자, 보세요. 종이 요렇게 하는 것도 재밌는데, 요런 티슈 같은 거. 제가 콜라주 작업에 같이 넣은 게 이렇게 찢어서 오려서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비슷해서 이렇게 하나의 커리큘럼 안에 한 강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세요. 여기 이렇게 구겨져도 이 자체만으로도 더 털 느낌이 나서 좋죠. 하나 완성이 됐죠 또. 그래서 꽃과 함께 양 이렇게 두 가지 콜라주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크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되게 아직 어려서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려놓고 그래서 꽃 형태도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고 뭐 양의 형태도 인식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콜라주는 이렇게 찢어서 아이들이 근육활동과 함께 또 풀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그 틀에 맞게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게 또 하나의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형태 인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도 이렇게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작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